10년 후 대한민국 제2도시가 바뀐다. 제2의 도시는 부산이다. 아니다. 제2의 도시는 인천이다. 부산 지역 내총 생산 2년 연속 인천에 밀렸다. 그렇죠. 이제 뭐 전국의 지역들을 이렇게 좀그줄 세우기를 한다면 뭐 우리나라 이제 국내 최고 그 패권을 지닌 그런 지역은 당연히 서울이겠고. 예. 그럴 텐데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원래 부산이라고 했었는데 인천이 부산을 앞으로 더 아득히 뛰어넘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10년 후 인구마저 역전되면서 인천이 완전한 제2도시에 등극 예정이다. 그 인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저 좋네요. 부산을 이긴다는 것. 이 부산을 이긴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산 보고 있나? 어떡할 건데 이제? 인천한테 밀려가지고. 응? 어떡할 거야? 대책 있어? 대책 없지? 내려가. 그게 자연의 순리고. 알겠지? 우린 서울 옆에서 더 발전할 테니까. 미안하지만 어쩌겠어. 우리가 더 위에 있다는데. 들어가라. 내려가, 이제. 아, 그 최민식 배우님 이번에 파묘라는 영화 신작 예, 홍보 겸해서 예능 나들이를 나오셨어요. 예, 원래 이런 데잘 비추지 않는 분이시니까 뭐 게스트로서 굉장히 좀 유니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예, 워낙 좀 저런 좀 예능을 막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 편이라서 근데 이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 그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맡았던 그 장경철 역할 최민식님의 그 필모그래피 많은 영화 작품들 중에서도 사람들의 그 기억과 뇌리에 강력하게 각인된 그 연기는 단연 장경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 굉장히 영화에서의 모습 때문에 잔인무도한 모습 때문에 좀 예능에서도 좀 재생성이 많이 됐었고, 예, 그랬었죠. 근데 그때 이제 역할을 맡으셨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예, 동네 이제 그 헬스장에서 이제 헬스를 하러 다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동네 주민분을 마주쳤었는데, 동네 주민분이 좀 뭔가 친근감이 있었는지, 약간 반말조로 편하게 대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또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제가 그때 피트니스 센터를 동네 다니는데 이제 맨날 보던 아저씨예요. 어느 최씨야?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반말이지. 그래, 아마 내가 반말 짓거려. 무슨 나도 모르게 그 새우탕이라님 엘리베이터 6개월 사고 났을 때 구독 그 정지 버튼 감사합니다. 그걸 딱 누르려고 그 나도 모르게 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맡다 보니까 이제 뭐 메소드라고 해도 되겠죠. 예. 뭐 이런 역할에 좀 너무 이제 몰입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장경철의 자아가 내 안에서 실생활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더라. 그래서 예전에도 인터뷰를 했지만 그 영화에 출연한 게 후회되진 않지만 그런 역할은 이제 더 이상 맡고 싶 말표야. 네. 무슨 소리니? 아, 의자 이거. 네. 그래서
씨, 밤, 방송 중에 뭐 하는 거야? 씨, 방송 중에 씨발 딱딱 소리내고 씨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맡으셨을 때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앞으로는. 예. 그 사람들 인식에도 그렇고 뭔가 너무 정서적인 어떤 충격을 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 배우 생활 동안 이런 사이코패스 연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는데 내가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 요 내용은 처음 나와. 근데 이제 그걸 어디서 보셨나 봐요. 그 당사자분이. 그때 그렇게 서운했어. 아니 옆자리에서 운동하고 이제 막 때나한테 막 비누질하고 막 이러는데 아 그때 그렇게 서운했어. 아니 나는 그냥 반가웠어. 아니 저 아 예 그때 제가 예 업데이트 썰이야. 어 굉장히 유명한 썰인데 또 해가지고 약간 의아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 그 이후의 내용이라서 업데이트된 장경철 1화입니다. 시우에서 또 800원짜리 컵라면을 출시했네요. 컵라면이 800원인 게 뭐 그렇게 놀랄 일인가? 지금도 1000원 안 되는 가격의 라면들이 있는데 이건 바이럴로 여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바이럴. 왜? 육개장 작은 컵이 800원 정도 하지 않나? 720원이잖아. 어. 720원이잖아. 근데 굳이 발품 팔아가면서 굳이 왜 하냐는 얘기지. 800원짜리를 왜 사냐는 얘기지. 어. 인터넷이잖아. 아니, 내 말은 더 싸잖아. 인터넷이 더. 발품 팔아가면서 굳이 800원짜리 라면 먹겠다고 CU에 갈 일이 있겠냐고. 효율적이지 않잖아. 아, 같은 편의점으로 친다면? 어, 내가 너무 사회성이 없었구나. 어, 사 드세요. 저는 인터넷으로 먹을게요. 네. 이런 태도. 이런 태도가 되게 비호감이지.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이강인 누나 인스타까지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꼬집고 비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뭐 인간은 아무래도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비난도 하게 되고 저 역시도 오늘 거의 뭐 비판이라기보다는 뭐 좀 비난도 했죠.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 그러고 싹퉁머리 없는 새끼들이라 그러고 예 개놈의 새끼들이라 그러고 오늘 욕 많이 했어요. 예. 전청조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가 떨어졌네요. 항소하겠죠? 2심, 3심까지 갈 텐데 크게 뒤집어지진 않겠습니다. 얼마 쳤죠, 얘가?
얘가 지금 얼마에 먹었죠? 30억 원. 아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변제한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네. 참, 사기꾼들 살기 좋은 나라긴 해요, 이게 진짜. 30억 원. 징역 12년. 30 나누기 12. 예. 네. 2점 몇 억. 연봉 2점 몇 억이네. 물론 교도소살이가 쉽진 않겠지만은. 디테일한 상황. 주먹 다짐까지는 없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 욱했던 거였지만 풀렸다. 진짜 풀렸으면은 요르단 두 번째 골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에. 풀리긴 뭘 풀려, 씨. 풀리건 안 풀리건 그런 사적인 감정이 경기 당일에는 개입이 되지 말았어야지. 프로답지 못하게. 아파트 사우나에 배치된 다이슨 드라이기? 아니, 뭘 믿고? 여자 사우나에서만 고가의 헤어드라이기를 분실이, 아, 고가의 헤어드라이기 분실이 잤다. 남자, 남탕, 여탕에 다 다이슨 드라이기를 설치를 했는데, 강남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여자 사우나에 비치된 고가의 헤어드라이기가 잦은 도난으로 인해서 상대적 저렴한 가격의 헤어드라이어로 교체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아파트 남자 사우나에도 동일 제품 헤어드라이어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그러니까 이게 좀 DNA 속에 각인된 건지 모르겠어. 난 이게 진짜 좀 이례적인 그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 는데 그게 점차 거의 뭐 그냥 여자 특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성별 갈라치기는 아니지만 뭔가 이게 좀 각인돼 있나봐 DNA에. 그러면은 여자를 비하하시는 건가요? 아니 목욕탕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뭔가? 예,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같은 여자지만 참 이해가 안 간다. 왜 여자 사우나에서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수건도 그러고. 그래서 수건에다가 이제 훔친 수건이라고 아예 그냥 박아놨더라고, 이름을. 훔친 수건이라고. 왜냐면 진짜 훔쳐가지고 그걸 쓰고 있으면은 그 훔친 수건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창피하고. 그럴 것이라는 그런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이 다이슨 드라이어에게도 훔친 드라이어라는 이름을 박아놨어야 됐다고 생각해. 다이슨 헤어드라이어는 유닉스 헤어드라이어로 교체 진행 중입니다. 드라이어 현황. 최초 설치 33개. 남자 사우나에는 33개 그대로 있고, 도난은 빵개, 수리 빵개, 여자 사우나 44개, 31개, 도난 7개, 수리 6개. 수리 6개는 그럴 수 있다고 봐. 왜냐면은 가동 시간이 좀 더 길겠지. 머리가 더 길고 하다 보면은
말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하니까. 수리 쪽은 난 이해하겠는데 도난 7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수치. 예. 왜 그럴까? 왜 여탕에서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 일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그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걸 도벽이라 그래, 도벽. 예. 도벽력이 좀 더 높나 봐. 어. 도덕력 좀 도벽력이 좀 더 높이 잡혀 있나 봐. 애초에 역해 같은 경우는. 예. 와, 축구 소식이 너무 많아요. 무연고 사망자의 친필 이력서. 아, 이거 봤던 것 같아. 56세 남자가 숨진 지 6일 만에 이제 이웃 주민이 이상한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신고해가지고, 밝혀졌는데, 요 중년의 남성, 항상 현관문을 열어놓고 살았다고. 이렇게 복도형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문 열어놓은 이유는 외로워서. 그의 이력서 일종 보통 따고 78년도에 롯데우유 그리고 대형 면허 일종 대형도 땄었고 84년도에 출애라 면허도 87년도에 땄고 기업에 이렇게 입사 퇴직했던 그 이력들이 남아 있는 거네요. 열심히 살았던 분 같은데 왜 혼자 고독사하셨을까요? 한때는 중동 건설 노동자로 일해서 제법 돈도 만졌었는데 파산 이후에 생활고 때문에 가정도 파탄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됐고 그래서 고인의 가족들이 찾아왔다. 근데 고인의 가족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다. 그 내용은 아 사체 포기각서 부인 딸 아들 한 각각 한 장씩 사체 포기각서. 이 가정에 대한 뭐 정보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처자식 다 이렇게 사인하는 이 모습이 좀 안타깝네. 그리고 고인이 돈봉투 위에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우리 딸 누구누구야 너무너무 사랑해 낳아놓고 책임지지 못해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러나 너무너무 사랑한다 아빠가. 참 더듬는 삶이다. 뭐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으나 사람 냄새난 노가다 현장.
오늘도 순진하던 마들이 이 몇 살이고 내가 유튜버분이 와서 딱 이제 저 인터뷰하고 막 찍고 하니까 좀 약간 달라진 작업 환경에서 좀 이제 뭐 찡찡거리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듣기 싫었는지. 일본인들이 기겁하는 한국인들의 행동? 된장국에 밥 말아먹고 와 맛있다 했다가 옆에 주인장이 경멸하면서 바라보는 표정? 아, 밥을 말아먹는 거 자체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아, 밥이나 국이 상위에 있고 머리가 내려간다고. 일본인은 개가 밥 먹을 때 하는 모습이랑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TMI인데? 대한민국 자영업 근황. 너도 나도 카페 창업 시대. 10만 카페. 전국에 10만 개의 카페가 있다는 거야? 편의점 급인데? 쿠팡 블랙리스트라는 게 뭐야 대체? 안 그래도 이거 뭐 뉴스에 겁내 뜨던데. MBC 취재팀이 직접 일하는 동안에도 물류센터에서 블랙이라는 용어는 뜨겠는데 쿠팡 블랙 표기된 이 파일엔 쿠팡이 채용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빼곡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MBC는 블랙리스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엑셀 파일로 정리돼 있습니다. 채널이 원바코드로 불리는 로그인 아이디 암묵 모욕, 도난 사건, 허위 사실 유포, 고의적 업무 방해 등총 48종입니다. 왜 파일 이름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PNG의 리스트일까? 취재팀이 추론한 결론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 외교 전문 용어로 상대 국가의 특정 외교관 좀 이 자체로 안 되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저 블랙 거셨냐고. 원장이든 공판이든 부천이든 한 20번인가 많이들 지원했죠. 안 되더라고요. 계속 용인센터도 안 되고 저기 광주센터도 안 되고 이천센터도 안 되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저 블랙 거셨냐고. 핵심적인 의문은 사유 1이었습니다. 실제 근무했던 곳과 별도로 왜 하필 대구 1센터와 대구 2센터로 표기했을까. 우선 대구 2센터는 2023년 5월 리스트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유는 6개월 내 웰컴데이 중복 지원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웰컴데이는 쿠팡 물류센터 근무 첫날 받게 되는 4시간 정도의 안내 교육 과정입니다. 물류센터를 옮겨가며 중복 지원하면 실제로는 4시간만 일하고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얌체 지원자로 분류해 6개월간 채용을 제한한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대구 1센터입니다. 2017년 9월 20일 PNG 파일 1호 등재자로 기록된 최현숙 씨.
이날 이후 6년 넘게 한 번도 쿠팡에서 일하지 못했습니다. 등록 사유는 폭언, 욕설 및 모욕입니다. 막 이름을 불러대더라고요. 왜 그 일을 안 하고 선풍기 앞에 있냐. 지나갔을 뿐이다. 예, 그리고 뭐 속도가 느리대요. 제가 이제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같은 날 PNG 리스트에 오른 8명을 포함. 성실하지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그 리스트를 따로 관리한다. 이것이 이제 쿠팡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그 일용직 노동자분들의 그 성실도에 대한 데이터인데, 누가 블랙리스트에 넣고 블랙리스트에 선별하고 넣을 어떤 확실한 그 기준이 중요할 것 같아. 근데 그걸 누가 감시하고 누가 평가하는 거지?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감정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어떻게 자부할 수 있지? 나는 이거 좀 중립으로 봐야 된다고 봐. 억울한 사람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 이런 것들이 올라온 이유가 있네. 쿠팡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과로사 한 사람의 문자 메시지 내용. 다음 주부터 안 가면 블랙 올린다고 선전포고 했으니 블랙되면 입고에서 보내는 거 아닐까요? 블랙되면 FC 전체 블랙이다. 뭐 이러면서 과로사하기 6개월 전에 문자 내역이라고. 일을 잘할 경우 계속 나오게 하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로 협박한다. 너 계속 안 나오면 영원히 쿠팡에서 일할 생각하지 말라고. 쿠팡이 지금 이 운영이 되는 이유가 진짜 이런 사람들 다 갈려나가서 사람을 갈아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책임도 필요할 거라고 봐. 어마어마한 노동자들이 갈려나갔잖아. 중립받길 잘했다. 바로 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니. 아, 나 이거 나선홍님, 나도 되게 좋아하는 예능이 이제 그 미운 우리 새끼인데, 나선홍님 바지 작아졌다. 나오더라. 몸무게 재는 게 나오거든? 아이고. 134kg가 나오더라. 와, 134야? 아이고. 이 정도 아니었는데, 진짜. 진짜 터질 것 같아. 근데 진짜 옛날에 날씬했을 때 진짜 잘생겼는데. 난 그랬지. 어머, 절대나. 아, 어머. 근데 중요한 게 이분이 뭐 뚱뚱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거기 이제 어머님들이 나오잖아. 근데 그 이제 좀 이 나선욱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냥 틀어주니까 보는 건데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는데 리액션들이 좀 뭔가 괴물 보듯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 방송이니까 그렇게까지 혐오감을 표현하면 안 되지만 어머님들이 보면서 인상을 막 찌푸리는 게 딱 보여. 그렇게 보더라.
와, 토끼 한 마리가 낳는 새끼들. 와, 이 몇 마리 낳은 거야? 진짜 다산의 상징이긴 하다, 토끼가. 계속 나오네. 와. 계속 나와, 그냥. 토끼는 임신 중에도 또 임신이 가능하다고? 와. 얘네가 뭐 좀 식용으로 맛만 있었으면은 어마어마하겠네. 모르게 토끼 고기를 취급하는 곳이 있을라나? 어. 골반이 너무 커서 콤플렉스라고? 재수 없어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나 하지 마시고요. 코스프레 라라 크로프트 그 툼레이더 코스프레 하신 건데 오 근데 진짜 골반이 뛰어나시네 진짜. 어 뒤남자? 뒤남자 뭔데? 아 남자 표정. 어 좋아 죽네. 저걸 또 보셨구나.